하나, 둘, 셋!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면 각자 주특기를 받고 각자 주특기에 따라 뭔가를 주로 든다. 보병이라면 총을 주로 들고 통신병이라면 무전기를 주로 들고 공병이라면 삽을 주로 들고 조리병이라면 조리도구를 주로 들고 행정병이라면 서류철을 주로 들지만 나는 포탄을 주로 든다. 그것도 아주 많이 매일 든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의 뭐? 포병? 군생활의 백과사전 삼촌은 말씀하셨다. 하나 둘 삼 넷 오 여섯 칠 팔 아홉 공 전역했지만 또한 마마보다 무서운 습관이 몸에 배어 있을 만큼 포부심 있다고. 오케이 20장 좋아. 아무튼 포중에는 155mm 곡사포 KH-179 견인포도 있고 최대 사거리 32km 곡사포 K-55 자주포도 있고 차세대 자주포 K-9도 있고 육군에서 최초 개발한 130mm 다연장 로켓 무용도 있고 육군의 차기 다연장 로켓 천무 등등등 각각의 포에 맡게 임무를 수행한다고 했고 각자 맡은 임무는 다르지만 무거운 포탄을 드는 건 똑같다고 했다. 들고 나르고 들고 나르다 보면 쉽게 포탄 드는 요령을 터득한다고 했고 포탄을 앞에 두고 편하게 무릎 앉아 자세를 취한 후 왼손으로 포탄 윗부분을 잡고 기울인 후 오른손으로 포탄 윗부분을 잡고 무릎에 반 동으로 벌떡 일어서면 엄청 힘든다. 상병이 되기까지 수도 없이 들고 날랐지만 왜 항상 무거울까? 라는 강한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사실 생각해보면 신교대에서 자대 배치 발표를 기다리던 순간 나백중 훈련병 포병 포병 주특기를 받았고 동기들한테 진심 어린 위로를 받았고 포병 여단으로 자대 배치 받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변을 여기저기 둘러보는 웬 무덤이 저렇게 큰 걸까? 라고 생각했고 혹시 왕릉이 아닐까? 경주 천마총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순간 경주 천마총이 아니란 걸 확인시켜 주셨다. 오 정말 멋있는 탱크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K9 자주포다. K9 자주포는 지상군의 수호자로서 차량에 탑재되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포를 말한다. 물론 탱크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탱크와 자주포는 엄연히 다르다. 천마력 엔진을 탑재하여 최대 67km까지 달릴 수 있으며 155mm 포신을 채용하여 사정거리가 40km 이상이며 30초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15초 동안 3발의 급속사격을 할 수 있으며 3분 동안 분당 6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자랑하여 포병 운용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왔다. K9 자주포의 팀원으로 포반장이 있고 사수가 있고 부사수가 있고 조종수가 있고 포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나백중 이병이 포수 임무를 수행한다. 포수 임무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처음엔 누구나 할 게 엄청 많겠구나 라는 아찔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할 게 별로 없다. 자동 장전 시스템, 자동 포신 이동 시스템을 갖추 고 있기 때문에 할 게 별로 없다. 자동으로 사격 재원을 산출하여 포구를 목표 방향으로 지향시키고 탄약을 자동으로 이송하고 장전하기 때문에 할 게 별로 없다. 버튼 조작 한 번으로 모든 사격이 가능하다. 그래서 할 게 별로 없다. 우와 정말 할 게 별로 없는 줄 알았다. 자동 사격 통제 장치, 위치 확인 장치, 탄 이송 장치, 장약 적재 장치 등등등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공부해야 했고 각각의 장치들이 어디에 있는 건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알아야 했고 포탄을 자동으로 이송하고 장전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들고 날라야 했고 정확한 사격을 위해 겨냥틀 설치하는 법도 알아야 했고 인원 파악하겠다. 번호! 번호 하나, 둘, 셋! 셋이 아니라 3! 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걸 뼛속 깊이 새겨야 했고 4! 둘, 사, 넷, 오, 여섯, 칠, 팔, 아홉, 공 1부터 0까지 포병 숫자도 몸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했다. 어때? 한번 보니까 쉽지? 순식간에 신속하게 정확하게 금방 외우겠지? 물론 보기엔 청기백기 게임처럼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하나, 둘, 삼 이게 3인지 4인지 혼동이 오기 시작하고 백하사님은 유독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하나, 둘, 셋 다시 삼 다시 다시 할수록 몸이 꼬이고 내가 꼬이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과연 외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아무튼 군대에서 안 되는 건 없다. 게다가 원활하게 포탄이 발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겐 깨끗이 닦아야 할 포구가 있다. 저 손질포가 흰색 그대로 나올 때까지 닦아야 한다. 포구 손질 도구를 길게 연결하고 손질포를 두르고 포구에 넣고 이제 잘 닦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법 이제 정말 됐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어째 처음 닦을 때랑 별반 차이가 없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닦아야 하는지 아무도 할 수 없다. 단지 손질포가 하얗게 나올 때까지 그저 닦아야 할 뿐. 아무튼 몇 날 며칠 닦다 보면 언젠가 손질포가 하얗게 나오고 행복해하는 우리를 발견한다. 사실 생각해보면 포병이라서 행복할 때가 많다. 훈련 때 안 걸어서 행복하고 선탑할 때 경치 구경해서 행복하고 전차 방독면으로 시원한 바람 쐴 때 행복하고 보람찬 일과를 마치고 따뜻한 물에 샤워할 때 행복하다. 비사격 훈련 이런 언제 울릴지 모르는 비사격 훈련이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쫄깃한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우리는 참 행복하다. 아무튼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 보면 파스트 페이스 훈련 출동도 해야 한다. 상병이 되기까지 훈련을 위해 얼마나 부단히 움직이며 땀 흘려왔던가. 이번 훈련에서 처음으로
자랑으로 부사수 임무를 수행한다. 완벽한 훈련을 위해 자랑스러운 부사수로서 임무를 충실히 해내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하지만 새어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을 만큼 사수라서 정말 행복하다. 각포에 사격 명령이 떨어지고 전문 확인! 사수가 어떤 사격인지 확인하면 사격 임무! 드디어 실사격이다. 부사수! 유압켜! 부사수인 내가 스위치 몇 개 켜고 자동으로 목표 방향으로 지향되면 포수가 바쁘게 움직여서 탄 장전하고 부사수인 내가 결합 상태 확인하고 준비! 짜! 사수가 버튼만 누르면 참 멋있고 행복한 훈련이다. 아무튼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일격 필살 초탄 명중 지상군의 수호자 우리는 상황 조치 훈련! 상황 조치 훈련! 또 다른 사격 명령이 떨어지고 유압 파괴! 전시기 파괴! 라는 상황이라는 뜻은 자동으로 사격할 수 없다는 뜻이고 수동 사격 임무를 실시한다! 수동 사격은 사수인 내가 직접 돌려서 현각, 사각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고 더 열심히 돌려서 재빠르고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아, 이래서 그동안 수동 방열을 연습했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 긴장된 순간이다. 내 손에 포탄의 운명이 달려있다. 드디어 수동 방열은 끝났다. 이제 내가 직접 당겨야 한다! 준비! 짜! 아... 해냈다. 아무튼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고 1mm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다. 일격 필살 초탄 명중 지상군의 수호자 우리는 대한민국 육군 포병이다.